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리우라는 동사입니다. 이 리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멈추다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리우의 번역법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요. 이 리우 같은 경우는 멈추다, 머물다, 그리고 머무르게 하다, 묵게 하다, 그리고 보류하다, 보존하다, 유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네 가지 뜻을 가지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 나는 남아서 아이를 볼게. 자, 멈추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가 어떻게 말합니까? 니취 이러면 되겠죠. 혹은 뭐 니조 다 됩니다. 나는 남아서 아이를 볼게. 먼저 남아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우시아 칸하이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취 원리우시아 칸하이즈. 한번 더. 니취 원리우시아 칸하이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우 같은 경우는 멈추다 혹은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 며칠 더 머무르면 안 돼? 역시 멈추다, 잠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너, 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머무르다, 多留. 그 다음에 며칠일까, 多留几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돼 이러니까 不能. 자,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能多留几天吗? 한 번 더. 你不能多留几天吗? 자, 보시면은요, 几天이란 단어가 있는데 말을 썼습니다.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웁니다. 지가 왔을 때는 뒤에 문장 끝에 말을 안 붙인다 그래요. 왜? 이 지는 바로 뭡니까? 음은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지는 음은 대명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이 지는 며칠 할 때 그 물음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대략의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음은 대명사가 아니고 뭐 대충 어림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문장 끝에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더 머무르면 안 돼. 그래서 뚜어를 어디서 썼습니까? 바로 뚜어를 상어절에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뚜어를 가지고 뚜어가 상어 될 때 혹은 결과보가 될 때 제가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니 뚜어 칠바. 무슨 말이죠? 너 많이 먹어라. 이럴 때 이 뚜어는 바로 뭡니까? 많다란 뜻으로 많이 먹어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많이 먹었어. 어떻게 말합니까? 我多吃了. 아니죠. 어떻게 말합니까? 我吃多了.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먹었어. 어떻게 말하죠? 我多吃了. 이때는 我多吃了.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한 개 더 먹었어. 어떻게 말하죠? 我多吃了一个. 이렇게 하시면 나는 한 개를 더 먹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뚜어는 더 머무르면 안 돼 할 때 그 뚜어 바로 더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能多留几天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가지마, 여기에 있어. 자, 역시 멈추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리우라는 동사 뒤에 전치사 짜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전치사 짜이가 오면 일반적으로 뒤에 뭐가 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장소 명사가 오면 되겠죠. 자, 너 가지마. 어떻게 말합니까? 니 비해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 자, 리우라는 동작을 통해서 여기에 머물, 여기로 이동해서 머물러라.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리우 뒤에 전치사 구보, 바로 결과보를 썼을 때 이 기본적인 번역법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 리우 짜이 쩔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비에조 리우 짜이 쩔바. 한번 더. 니비에조 리우 짜이 쩔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우 뒤에는 바로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전치사 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있을 거야. 자, 이번에도 역시 리우 뒤에 전치사 구가 오는 겁니다. 이 짜이 같은 경우는 뒤에 일반적으로 뭐가 옵니까? 장수사가 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일은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머물 거야. 머물러서 어디로 갑니까? 내 가슴 속에 있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这件事情 영원히 留在我心 됩니까? 안 되겠죠. 왜안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이 짜이 뒤에는 장수사가 있다. 근데 워신은 뭡니까? 장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장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워신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情 영원히 留在我心中. 한번 더. 这件事情 영원히 留在我心中.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건 노래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죠? 영원히 留在我心中 나파 只能 这样的想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요, 이 전치사 구가 류의 바로 류의 결과보로도 역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자. 그는 학교에 남을 거야. 자, 이번에는 류 뒤에 막바로 장소 명사가 오는 겁니다. 방금 봤을 때는 류 뒤에 전치사고 짜이를 붙인 장수사가 왔는데 이번에는 짜이가 없이 막바로 장소 명사가 오는 겁니다. 이때 오는 장소 명사는 소수의 장소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자. 그는 학교에 남을 거야. 학교가 뭐죠? 쉐샤오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워먼저우 타리우샤오. 한번 더. 워먼저우 타리우샤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의 단어만 올수 있습니다. 이몇 개만 지금 제가 두개 소개할 건데 이것만 외우셔도 충분하신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们走, 타리우샤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공장에 머물렀던 사람은 누구야? 역시 리우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공장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공장이 되겠죠. 근데 리우 장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리우 장더런 是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리우 장더런 是谁? 한번 더. 리우 장더런 是谁?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뭐였습니까? 리우 뒤에 학교라는 샤오 혹은 공장이라는 장이 붙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외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우 장더런 是谁?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을게. 바로 머무르게 하다, 묵게 하다. 방금 거에 뭐였습니까? 머물다, 묵다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머무르게 하다. 어떤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묵게 하다, 머무르게 하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나는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을게. 나는 더 이상 너를 머무르게 하지 않을게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바로 접속사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을게. 읽어보겠습니다. 나 워즈 뿌리우니라. 한번 더. 나 워즈 뿌리우니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접속사 나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 나 같은 경우는 복문이 있으면 복문에서 어디에 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문장 앞에 옵니다. 자,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두들 머무르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해. 역시 머무르게 하다, 묵게 하다는 뜻입니다. 자, 모두를 머무르게 해라. 류, 따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머무르게 류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쭈, 바로 머물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는 류 쭈라고 해서 바로 류 뒤에다 결과보를 붙이시면 좀더 문장이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지 못하게 해 어떻게 말합니까? 보랑조.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류 쭈, 따자 보랑조. 한번 더. 류 쭈, 따자 보랑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류 같은 경우는 머무르게 하다, 묵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 나는 남아서 아이를 볼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去我留下看孩子. 한번 더. 你去我留下看孩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며칠 더 머무르면 안 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能多留几天吗? 한번 더. 你不能多留几天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가지 마, 여기에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别走，留在这儿吧. 한 번 더. 你别走，留在这儿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情永远留在我心中. 한 번 더. 这件事情永远留在我心中.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가자. 그는 학교에 남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走，他留校. 한 번 더. 我们走，他留校.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장에 머물렀던 사람은 누구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류창더런是谁? 한 번 더. 류창더런是谁?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을게. 그렇죠. 읽으십니다. 나我就不留你了. 한 번 더. 나我就不留你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모두들 머무르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해. 그렇죠. 읽으십니다. 留住大家不让走. 한 번 더. 留住大家不让走.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리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재젠.